여우 상시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전쟁 이후 세계 많은 나라들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다. 이전에 있었던 다른 정치체제를 제외하면이라고요. 민주주의는 이때까지 인류가 경험해본 정치체제 중에 완벽하진 않아도 그나마 가장 이상에 근접한 정치체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미나 정책이나 중후정책과 같은 민주주의의 단점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이때까지 나왔던 정치체제 중 가장 이상적인데요. 냉전이 끝나고 많은 나라의 민주주의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잘 정착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은 아직도 독재국가인데요. 시민들의 저항이 오랫동안 이어진 곳도 있었으나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독재국가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독재국가는 꽤 오랫동안 독재를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인류가 없어지는 그날까지도 독재국가는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재국가가 왜 없어지지 않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나라들과 비교해보면서 독재국가가 왜 없어지지 않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선 독재자들이 절대로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독재자들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일단 독재자들이 독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일은 대한 세력을 없애는 겁니다. 김정은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김정은은 매우 어린 나이에 집권을 했습니다. 2011년에 집권을 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 최연소 국가 지도자였어요. 거기다가 김정은의 지지 기반이 미약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일이 해왔던 1인 절대 독재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의 세력 분포에 따른 집단 지도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을 하자마자 자신의 지지 세력을 모으고 대한 세력들을 수청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성택 수청이었죠. 장성택은 북한에서 대한 세력이었습니다. 심지어 장성택은 백두혈통에 속하는 인물이었고 김정은의 고모부였는데 온갖 혐의를 다 붙여서 수청을 시켜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장성택의 위세가 김정은을 넘어서게 되니까 김정은은 이것을 위협감을 느껴 제거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이 이후에도 김정은은 계속해서 수청을 이어나갔습니다. 김정은이 집권하고 지금까지 총 500명이 넘는 고위층 간부와 가족이 수청된 것을 알려줬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정일의 넷째 부인인 김호, 고모부 장성택, 이복형인 김정남 등 친인척을 비롯하여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참모장 리영호, 내각 부총리 김용진 등 김정은의 최측근 참모들과 핵세력 간부들까지도 잔인하게 처형을 당했죠. 이렇게 잔혹한 숙청이 이어지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대한세력을 없애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독재국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지도자가 될 사람은 독재자 한 명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자신의 지지세력을 넓히려고 이러는 것입니다. 당장 러시아의 사례를 보아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끊임없이 헛발질을 해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도 러시아 내에서 푸틴 대통령만한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러시아는 망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대한 세력을 없애기에 독재국가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죠. 또 이와 더불어서 독재국가들은 보통 자신의 지지세력권만 키워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에 산업과 인프라를 설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독재국가에서는 이런 모습을 관찰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는 있습니다. 한국이 대표적인데요. 한국은 서울만 키운 것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성장했습니다. 특히나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부산이 크게 발전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또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보면 서울에서도 민주화운동이 격렬하게 열리기도 했지만 부산과 광주, 마산, 대구, 대전 등지에서도 민주화운동이 꽤나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제야세력들의 출신 지역들을 보면 지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열리는 민주화운동 덕분에 서울에서도 민주화운동의 큰 힘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그대로 한국의 민주화로 이어지게 되었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요? 자신의 지지세력권이 아닌 다른 지역을 키워주게 되면 그 지역에서 대한세력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꿔 말해서 북한이 평양만 키우는 정책을 실시하는데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북한은 평양만 키워도 되거든요. 그리고 평양의 시민들만 지지해주면 되거든요. 당장 함경도에서 반란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다들 아시다시피 경제력이 매우 낙후된 지역이죠. 근데 함경도에서 반란이 발생해도 무기는 어디서 사고 수도까지 언제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프라도 없고 돈도 없는데 말이죠. 이렇다 보니까 독재국가에서는 보통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지역만 키워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지를 바탕으로 독재자는 더 많은 권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독재국가들은 보통 인터넷이나 통신 등에 대한 검열을 진행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규모 민주화운동을 계획을 하려면 각 지역에서 서로 연락을 오가면서 서로 소식도 알고 계획도 짜야 하는데 인터넷도 없고 우편물도 없다 보니까 계획 초입부터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다 보니 대한 세력 자체가 성장할 수 없는 구조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재국가들의 상황을 보면 수도만 유독 발전하고 인터넷 검열을 엄청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정보기관 등을 통해 독재자는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들은 제안을 받으니 독재자가 정권을 유지하고 시위를 탄압하기 수월하죠. 그리고 이거는 네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군부를 꽉 잡고 있습니다. 전근대 시대는 냉병기를 활용했기 때문에 왕조가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총이라는 무기가 등장하고 나서 밀란에 의해서 나라가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되었는데요. 이는 정규군과 시민군의 화력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군은 정규군을 웬만하면 못
못 이깁니다. 정규군이 거의 시민군 수준이 아닌 이상 못 이겨요. 근데 반대로 이 정규군만 잘 활용한다면 체제를 물리칠 수 있거든요. 보통 혁명이 일어나는 방향을 살펴보면 군부가 정권을 배반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르투갈의 카네이션 혁명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74년까지 포르투갈은 독재국가였습니다. 물론 살라자르 총리가 실각을 하긴 했지만 그의 뒤를 이은 카이타누 정권도 살라자르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포르투갈에서는 갑자기 정권이 전복이 되는데요. 그 정권을 전복시킨 세력이 바로 군부였습니다. 당시 군부들은 포르투갈의 식민지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요. 아프리카 등에 파견되고 희생되면서 전쟁에 대한 회의감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부는 독재 정권에 배반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대로 쿠데타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 군부는 쿠데타로 얻은 정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면서 포르투갈은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점은 딱 이겁니다. 군부가 독재자를 배반하면 독재자는 몰락한답니다. 물론 정규군이 하나로 뜻을 뭉치지 못하고 분열을 한다면 독재자의 호의적인 정규군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정규군이 서로 싸우면서 리비아나 시리아처럼 내전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재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군부를 포기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항상 측근으로 군부를 두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과할 정도로 친위대를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혹여나 군부가 배반을 하여도 친위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기에 친위대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SS나 북한의 호위사령부처럼 말이죠. 또 이러한 군부의 충성심은 국민들의 반발과 독재자에게 대응하는 집단 또는 정계 세력에게 있어서 탄압할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군대가 충성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함부로 독재자를 끌어내리지 못하게끔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공포심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독재국가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또 독재국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독재자가 사라진 후에 후계자를 제대로 만들지 않는다면 권력의 공백이 생겨서 독재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독재 시스템은 독재자 한 명을 위해 돌아가도록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독재자의 자리가 비게 된다면 이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독재자가 급사를 하게 되면 독재 체제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먹겠다고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내전이 발생하여 나라가 혼란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독재라는 것은 견고한 시스템이고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몇몇 독재자들의 경우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의 리카뉴가 있죠. 한국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논쟁이 댓글창을 지배할 것 같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독재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올바른 생각을 가졌었으나 권력을 잡고 나서 마음이 변한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독재 체제들을 잘 살펴보면 바람 앞에 등 뿌릴 정도로 위태로운 정치 체제이고요. 또 독재자의 안위를 위해서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 발전이 오로지 독재자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큽니다. 그리고 정치적 결정을 견제받지 않은 소수의 계층만 진행을 해서 오판과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특이한 사례가 아닌 이상은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독재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독재가 안 없어지는 이유는 크게 4개로 보면 됩니다. 대한 세력의 부재, 지지 세력을 제외한 지역의 성장 저조, 인터넷 및 통신의 검열, 군부의 친독재자화이죠. 여기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보통 민주화가 되거나 내전 상태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독재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